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들과 함께 일러스트레이터 CS6을 공부하게 된 강사 조교현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도형 툴을 사용해서 오브젝트를 그리는 연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도형 툴은 다양한 도형들을 내장시켜서 그 많이 사용하는 기초 도형들을 그냥 꺼내어 사용할 수 있도록 제공해주는 툴입니다. 저희가 초반에 그냥 도형 툴을 가지고 자각형 기초 툴로 드래그하는 연습을 한번 해보았었는데요. 오늘은 자세한 옵션들까지도 그리고 더 다양한 도형 툴에 대해서도 알아보도록 할 것입니다. 사각형, 모서리가 둥근 사각형, 원형, 다각형, 별 모양의 그런 도형 툴들이 나타나 있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사용 방법은 다른 툴과 동일하게 그냥 클릭하고 드래그하여 사용을 하시면 되지만요. 더블 클릭을 하시게 될 경우에는 우측 렉탱글이라는 대화 상자 보이시죠? 이와 같이 수치, 정확한 수치로 직접 입력하여 이렇게 도형을 꺼내어 주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두 가지 방법으로 도형을 그려주실 수가 있고요. 이렇게 도형, 사각형, 모서리가 둥근 사각형, 원 등의 도형들을 그릴 때 이 오브젝트에 세부적인 옵션들이 존재합니다. 그냥 드래그를 하는 것만으로는 우리가 원하는 정확한 도형을 그리기 어렵고요. 이런 세부 옵션까지도 다 알아주셔야 자유로운 도형들을 만들어주실 수 있습니다. 먼저 사각형 같은 경우는 정사각형을 잘 그릴 수 있느냐 아니면 직사각형을 그리느냐 하는 옵션이 있겠고요. 모서리가 둥근 사각형 같은 경우는 모서리의 둥글기를 곡률을 얼마나 설정할 것인가 라는 그런 부분이 존재하겠죠. 원 같은 경우 타원이냐 정방형이냐 그리고 다각형의 경우 몇 각형이냐 삼각형부터 아주 다양하게 존재를 하겠죠. 그런 부분이 있고요. 별 모양인 경우에는 하단에 지금 별 3개가 보여지고 있는데 이와 같이 각 다른 모습의 별을 그리실 수가 있어요. 기본 별, 그 다음에 첫 번째 선분과 그것을 추가하는 선분이 쭉 이어지는 네, 그런 두 번째 모양과 같은 별을 만드실 수 있고 또 세 번째 모양을 보시면은 이 별이 두 번째, 첫 번째 그 별의 각도와 좀 달라서 통통해 보이죠? 예, 이러한 별 혹은 더 각이 좁은 그런 별 등의 그런 각도 옵션과 같은 다양한 것들을 설정을 해주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옵션들을 다루는 방법까지 저희가 잘 알아야 바로 도형 툴을 자유자재로 쓸 수 있게 될 것이고요. 또한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요소들이 있는데 이 시프트 드래그를 하시게 되면 가로 세로 비율이 똑같은 정사각형, 정삼각형, 정원 등의 오브젝트를 만들 때 아주 편리하게 쓰실 수 있습니다. 또한 크기를 수정할 때도 그냥 드래그 하시게 되면 도형이 찌그러지죠. 그래서 쉬프트키를 누르시고 드래그를 하시게 되면은 동일한 비율로 원본 비율이 유지된 채로 확대 축소가 됩니다. 중요한 기능이므로 쉬프트 드래그는 필수적으로 습관적으로 알아주셔야만 하는 부분입니다. 그럼 알트 드래그를 하시게 되면은 내가 지금 클릭한 지점을 중심으로 바깥으로 퍼지면서 도형이 그려져요. 원을 그릴 때 아주 유용하게 쓰실 수 있고요. 원뿐 아니라 다른 도형들도 중심에서부터 그리고 싶으실 때는 알트 드래그를 쓰시면 됩니다. 또 스페이스바를 누르시면서 드래그를 하시게 되면은 오브젝트가 드로잉될 그 위치를 조정을 하셔서 이동을 먼저 시키신 다음에 드로잉을 해주실 수가 있는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툴을 클릭하면은 그냥 드래그하면서 도형이 그려지는 것이고 더블 클릭하면은 수치로 직접 입력을 해서 이 도형을 생성을 할 수 있어요. 이런 건 어떤 때 쓰이냐면은 그 수치가 정해져 있을 때 예를 들면 명암을 만들 때 사각형 사이즈를 정해놓고 아예 작업을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 안에 어떤 이미지들을 집어넣는 거죠. 이런 식으로 이제 작업을 할 때 특수한 경우에 수치를 직접 입력해서 사용을 해도 좋습니다. 자, 그러면은 일러스트로 돌아가서 이 도형 툴들에 대해서 한번 실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은 하나하나씩 도형을 저희가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러스트로 돌아온 모습이죠? 여기서 툴박스 부분에 있는 바로 요 도형 모양을 선택을 해주시면 돼요. 마우스 올려보시면 이 렉탱글 툴 그리고 단축키 M으로 설정이 된 모습을 보실 수 있죠. 오래 누르고 계시게 되면 몇 개의 다양한 도형 툴들을 나타내 보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것을 여러분들이 꺼내어줄 수도 있는데요. 툴박스에 보시면 우측에 화살표 토글 모양이 보이시죠? 이걸 눌러줍니다. 그러면 이렇게 확장된 형태로 툴이
따로 떨어져서 나타나는데 하나씩 클릭하여 꺼내어 쓰기가 귀찮으신 경우, 번거로우신 경우에는 이렇게 꺼내어서 아예 한 번에 클릭클릭하여 사용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자, 이렇게 툴박스가 준비가 되었다면은 한번 작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각형 툴, 그냥 쭉 드래그를 해주시면은 이렇게 직사각형이 만들어지기도 하죠. 또 길게도 되고요. 그런데 여기서 쉬프트키를 누르시면 정사각형이 되는 겁니다. 이건 어렵지 않죠? 또한 툴 자체를 더블 클릭하시는 경우, 툴 자체를 클릭하고 화면을 더블 클릭하실 때 이렇게 렉탱글이라고 하는 대화상자 나타납니다. 예를 들면 50포인트, 단위는 자동으로 숫자를 쓰면 포인트라고 뒤에 찍히죠. 그 다음에 세로는 30, 이렇게 입력을 하신 다음 OK 눌러주시면 자, 그 해당되는 사이즈의 값이 자동으로 나타나는 걸 보실 수 있어요. 이번에는 두 번째 라운디드 렉탱글 툴, 모서리가 둥근 사각형입니다. 이걸 선택하시고 그냥 화면에서 드래그 하시면은 기본 곡률이 설정이 되어 있는 대로 이렇게 그려지는 모습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곡률을 조절하고 싶다 하신다면은 드래그 하신 채로 마우스를 떼지 마시고 여기서 키보드에서 단축키를 설정하실 수 있습니다. 바로 방향키인데요. 아래로 가는 방향키를 누르시면 지금 곡률이 점점 적어지죠. 사각형에 가까운 모습으로 곡률이 작게 변경됩니다. 반대로 위로 방향을 보고 있는 화살표 키보드에서 방향키를 눌러주시면 조금씩 이렇게 둥그러지면서 완전히 둥근 모습의 사각형으로 곡률이 변경이 되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모서리가 둥근 사각형을 그려주었습니다. 원형 가볼까요? 원형 선택 툴 이곳을 눌러주시고 쭉 드래그 하시면 이렇게 타원형의 원들을 그리실 수 있고요. Shift키를 누르시게 되면 정방형의 가로, 세로가 똑같은 비율을 가진 원을 만들 수 있습니다. 원 같은 경우는 사각형이랑 달리 이렇게 똑같은 내가 어떤 특정한 위치에 그리고자 할 때 중심에서부터 그려지는 것이 더 작업이 편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중심에서부터 그려지는 그 키인, 키보드인 Alt키를 누르시고 작업을 하시면 좋습니다. Alt키 누르시고요. Alt키를 누르시게 되면은 이렇게 중심점 찍히죠. 그러면서 바깥으로 퍼지는 형식으로 원이 그려져요. 근데 그려질 때 또 비율이 맞지 않으면 이렇게 또 찌그러진 원이 만들어질 수 있기 때문에 Shift키를 눌러주신 채로 이렇게 드래그 해주시면 중심에서부터 그려지는 정방형의 원이 완성됩니다. Alt 누르시고 Shift 누르시고 드래그를 해주시는 거죠. 자, 이렇게요. 자, 원 그리셨다면은 이번엔 다각형 그려볼게요. 전체적으로 한번 화면을 깨끗하게 해주기 위해서 전체 선택 Ctrl A 누르시고 Delete 키 누르겠습니다. 지웠어요. 자, 다시 한번 폴리건 툴, 다각형 툴을 이번엔 선택을 해봅니다. 폴리건 툴을 눌러주시고 화면에 드래그 해주시면은 기본 오각형이 그려지죠. 근데 내가 마우스를 드래그하면 크기도 커지고 방향도 이렇게 바뀌는 모습을 보실 수 있네요. 내가 오각형을 이 꼭지점을 위에 정확히 오도록 하고 싶어요. 그럴 때는 Shift키를 누르시게 되면은 정확히 똑바로 세워진 모습으로 오각형 그리실 수 있고요. 또 그리시다가 내가 이렇게 그려질 모습이 표시가 되잖아요. 이 그려질 모습을 변경하고 싶어요. 그러시면은 Shift키를 누르시면 이렇게 마우스를 따라 그려질 도형의 위치가 이동이 됩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연습을 해보세요. 스페이스바를 누르시고 드래그 해주시면은 이렇게 도형의 위치를 조절할 수 있다는 사실이죠. 또 하나, 이번에는 우각형에서 이 다각형에서 그 꼭지점의 개수를 줄이고 싶거나 늘리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삼각형 도형이 필요하다라고 할 때 이 다각형 툴에서 얻어줄 수가 있어요. 사각형, 모서리 둥근 사각형, 원 말고 남은 다각형들은 전부 다 이 폴리곤 툴을 통해서 얻어주실 수 있습니다. 여기서 마우스 드래그를 하셔서 오각형 기본 도형을 얻으신 다음에 마우스를 떼지 마시고요. 역시 키보드의 방향키를 사용을 하시면 돼요. 위로 가는 방향키를 눌러주시면 하나의 꼬지점이 더 생겨서 육각형이 됐어요. 또 위로 가는 방향키 하나 더 누르시면 이렇게 칠각형이 되겠죠? 이런 식으로 팔각형, 구각형 계속 만들어주실 수 있는 거고 반대로 각을 줄이시고 싶을 때는 방향키 아랫방향을 하나씩 눌러주시면 각이 줄어들어요. 오각형, 사각형, 아름모가 되겠죠. 그 다음에 삼각형까지 이렇게 각이 줄어드는 모습을 보실 수 있고 그래서 삼각형을 만드실 수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쭉 만드실 수 있고 Shift키를 누르시게 될 경우에 위로 쳐다보고 있는 도형
삼각형이 완성이 되죠. 이렇게 삼각형까지 만들었어요. 여러분들도 삼각형, 육각형 이렇게 한번 다 만들어보세요. 자, 그 다음에 별 모양이네요. 별 모양 스타 툴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을 클릭을 해주시고 별을 그리실 때 Shift 키를 눌러주시게 되면은 역시 위를 쳐다보는 별이 나타나게 되겠죠. 또 별에는 이 각각의 다섯 개의 꼭지점을 구성하는 그 부분의 각도를 조절을 해주셔서 얇은 별, 그다음에 약간 통통한 별 이런 식으로 만들어 주실 수가 있습니다. 자, Alt 키를 눌러볼까요? Alt 키를 누르시면서 드래그 하시면은 저 이렇게 마우스를 떼보세요. 그러면 이렇게 뾰족한 모양의 기본 그 별 모양이 완성이 됩니다. 또 다시 한번 별 툴을 드래그 해봅시다. Alt 키 말고 이번엔 Ctrl 키를 눌러볼게요. Ctrl 키를 누르시면서 바깥으로 쭉 드래그 하시면은 아까처럼 뾰족한 모양이 되고요. 이번엔 안쪽으로 좀 드래그 하시면서 그리시면 이렇게 통통한 모양의 별이 완성이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기본 별과 뾰족한 별과 또 안으로 들어가면 통통한 별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별의 모양을 또 세부적으로 조절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별의 모양 역시 개수를 조절을 하실 수 있어요. 아까 마찬가지로 꼭지점 개수를 조절하실 때는 키보드의 위아래 방향키를 쓰실 수 있는데 위 방향키를 하시면 이렇게 늘어나요. 뾰족뾰족한 모습이요. 표창처럼 바뀌었죠. 그 다음에 아래 방향키를 누르시면 이렇게 줄어들어요. 그렇죠? 이런 모양으로 우리가 쓸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양한 모양으로 옵션을 변경을 하실 수가 있고요. 더블 클릭을 하시게 될 경우에는 이와 같이 역시 스타툴에 해당하는 수치 옵션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우스로 입력한 값을 직접 이렇게 입력을 수치 입력을 시켜서 생성을 시킬 수도 있습니다. 레이더스 1, 2 포인트로 구성이 되어 있다는 걸 보실 수 있고요. 자, 그 다음에 플레어 툴은 반사되는 효과를 나타내주는 툴인데요. 초점을 클릭하게 되면은 이렇게 자동으로 빛이 반짝이는 느낌으로 만들어줍니다. 아주 세부적인 옵션들이 있는데 여기서는 그냥 기본값으로만 확인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이런 게 있구나라는 사실만 여러분들이 확인하실 수 있고 이렇게 역시 일반 패스와 마찬가지로 이동툴로 이동하시면서 또 축소 확대를 하시면서 이렇게 사용을 해주실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다양하게 저희가 도형 툴을 사용을 해보았네요. 네, 이번에는 우리가 배웠던 도형들을 응용해서 한번 일러스트로 드로잉을 해보려고 합니다. 자, 먼저 동그라미 툴을 사용을 해서 배경이 기본 색상 컬러로 선과 면 색상이 되어 있도록 설정을 해주시고 중심에서부터 Alt 키를 누르시고 이렇게 원형을 하나를 만들어줍니다. 자, 그 다음에는 우리가 여기다가 별 모양을 삽입을 해볼 텐데요. 여러 개를 한번 집어 넣어보려고 합니다. 또 별 모양의 도형을 골라주시고요. 그 다음에 컬러는 이번에는 검정색이 면 색상이 되도록 이 색상 두 개를 변경을 시켜줍니다. 바로 이 변환 단축키를 변환 키를 툴박스에서 눌러주시면 이렇게 검정색과 흰색 위치가 변경이 되는 것을 보실 수 있죠. 만약에 이렇게 원과 별을 같이 그리시게 되면 두 개가 겹쳐지잖아요. 이런 옵션이 아니라 이 원형 안에만 별이 들어가도록 만들어주고 싶습니다. 그러실 경우에는 바로 이 단추들을 사용을 해주실 수가 있습니다. 세 개의 단추가 보이시죠? 자, 먼저 첫 번째가 기본 드로우 노멀 모드입니다. 노멀 모드.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비하인드. 그림을 그리는 것에 뒤로 가도록 배경을 그려주는 것이고요. 세 번째 항목은 드로우 인사이드인데요. 현재 그려진 오브젝트 안에만 그려질 수 있도록 적용을 하는 것이에요. 그러면 먼저 원을 선택하시고 드로우 인사이드라는 항목을 클릭을 해주시게 되면 이렇게 사방에 사각형이 나타나면서 뭔가 점선이 보여지게 됩니다. 드로우 인사이드 모드라는 그런 뜻이겠죠. 그래서 이 상태로 그림을 그리시면은 원 바깥 부분은 보이지 않고 원 안쪽에 있는 영역만 보여질 것이에요. 선택을 해주신 다음에 화면에다가 별을 한번 먼저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별을 이렇게 그리시고 위치도 좀 수정을 해주시고 이렇게 얇은 별이 아니라 좀 통통한 별을 그리고 싶어요. 컨트롤 키를 누르시면서 통통한 별을 만들어주실 수 있겠죠? 이렇게. 그 다음에 면과 선의 색상을 변경시킵니다. 검정색으로 만들어줍니다. 되셨죠? 이와 같이 몇 개를 더 만들어줄 수가 있겠습니다. 한 번 더 별 도형을 선택을 해주시고
이번엔 오른쪽에 보여줄 수 있도록 설정해 주시고 스페이스바를 누르셔서 이동을 시켜줍니다. 방향을 틀어주시고 자기와 같이 별을 만들어줍니다. 자, 같은 방법으로 이와 같이 계속해서 똑같은 별을 그려 넣은 모습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별을 하나를 그리고 위치를 이동시켜 주었습니다. 어때요? 약간 축구공 같은 모양으로 오브젝트가 완성된 것이 보이시나요? 네, 이렇게 해서 그 지금 저희가 사용한 옵션은 도형 안에 바깥으로 넘치지 않는 드로우 인사이드 모드로 작업을 한 모습입니다. 자, 이번에는 배경을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개 아이콘 중에 중간 부분에 있는 이 두 번째 아이콘을 눌러주시면 돼요. 드로우 비하인드라는 이 옵션이죠. 그래서 오브젝트의 맨 뒤로 배경처럼 오브젝트 뒤로 가게 됩니다. 이번엔 우리가 잔디와 같은 모습을 그려줄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컬러는 잔디에 관련된 잔디처럼 보여지는 녹색 계열로 설정을 해주시면 됩니다. 선택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선은 없음으로 설정을 해주시고 이렇게 세팅을 하신 다음에 모서리가 둥근 사각형 툴을 선택하셔서 뒷부분에 드로잉을 해주시면 돼요. 이렇게 사각형으로 되셨나요? 그러면은 오브젝트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뒤로 자동으로 밀려 나왔죠? 배경처럼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일러스트 같은 느낌으로 운동장에 골이 놓여져 있는 모습을 만들어 보았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하나씩 지금 우리가 만들어져 있는 공, 덩어리가 있잖아요. 원의 도형 안에 별을 넣었죠. 그리고 하나의 덩어리로 인식을 합니다. 지금 선택 툴로 클릭을 해주시면은 별이 선택되는 게 아니고 이 원 도형 전체가 선택되는 것을 볼 수 있고 같이 움직이죠. 이런 경우에 저희가 이 옵션, 인사이드 옵션을 설정을 했기 때문인데요. 이런 경우에는 우리가 만약에 별을 수정하고 싶다 하시는 경우에는 직접 선택 툴로 별을 하나하나 클릭하시면은 선택을 해주시고 또한 수정을 해주실 수가 있습니다. 아니면은 공 도형에서 더블 클릭하여서 들어가시게 되면은 이렇게 공만 따로 분리가 돼서 보여지게 돼요. 배경은 안 보이고요. 지금 상단에 보시면은 레이어 1이라는 것 안에 이 그룹 안에 들어와 있다라는 어떤 내비게이션이 표시가 되는데요. 상세한 건 저희가 나중에 배우겠지만 지금 이와 같이 화면에서 더블 클릭하면은 그 해당 개체만을 수정할 수 있는 이런 그 편집 모드로 들어온다 정도로 인식을 하시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하나하나 직접 선택 툴이 아니라 일반 선택 툴로 이와 같이 우리가 작업을 또 해주실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죠. 다시 한번 돌아오시기 위해서 가장 앞에 있는 상단의 화살표를 눌러주시면은 이렇게 원래 모습으로 돌아오는 부분이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도형 툴을 사용을 해서 다양한 도형들을 또 설정하고 그려보는 작업을 했고요. 그 다음에 또한 여기다가 우리가 인사이드 옵션이라든지 드로우 비하인드 또는 드로우 인사이드 옵션을 사용을 해서 오브젝트들을 이렇게 그려주는 작업을 했고 순서를 또한 바꿔주거나 도형 안에 집어넣어주는 그러한 작업들을 해보았습니다. 이번 시간의 강의는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죠,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